누구세요? 죄송해요. 집을 잘못 찾아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저 이변 남편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서영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서영이 연락 받으신 적 있나요? 아니요. 없습니다. 네, 어머니. 서영이 불렀으니까 집으로 와. 저 왔어요, 어머니. 앉아. 죄송합니다. 오늘은 네 얘기 듣자는 게 아니고 네 얘기 하려고 부른 거니까 들어줘. 말씀하세요. 나는 네가 좋았어. 결혼하고 한참은 거리도 느끼고 못 믿었기도 했지만 갈수록 저절로 얘가 참 속도 깊고 나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올곧고 자존심도 멋있고 아니면 아니지 허튼 수도 안 쓰고 그래 속정도 깊고 내가 겪은 너는 파렴찬 사람이 절대 아니야. 그러지 마세요, 어머니. 근데 서영아, 네가 한 일은 너무 큰 일이야.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. 아유, 나 어떻게. 나는 아직도 너무 생생해. 민소미한테 당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던 네 마음, 네 손길 너무 생생한데 그래서 안 되겠어. 나는 20년 넘게 측근한테 속고 우롱당한 사람이야. 근데 더 믿은 며느리한테 또 3년을 속고 기만당했어. 너는 괜찮은 아이인 거는 알겠는데 또 모르겠어. 이제 사람이 무서워. 너무 무섭고 아무도 못 믿겠어.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사람 마음은 절대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거야. 미안하다. 나는 너를